가면 아침 빈서 커피 부지런하면 좋잖아. 마치 엄마의 잔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은 서로를 자식같이 챙깁니다. 과일을 먹여주고 입에 묻은 음식물을 닦아주고 심지어 이까지 닦아주죠. 혼자 있을 땐 연인이 잘 지낼까 하루 종일 걱정입니다. 수갑을 차고 화장실을 동행하고 애인의 야한 속옷을 발견하곤 찢어버리고 태워버리죠. 애정인지 집착인지 모를 애매한 상황이 계속 이어집니다. 험한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는 연인의 몸에 깨지기 쉬움, 주의바람이라는 딱지를 덕지덕지 붙여버리게 합니다. 연인이 나만 바라보는 우물한 개구리가 되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뮤직비디오는 좀 심하다 싶은 정도의 집착신이 보이지만 불쾌하진 않습니다. 사랑을 시작한 연인이라면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위트 있게 풀어냈기 때문이죠. 클래식화이 프로젝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일렉트로닉입니다. 12년 전 생소했던 일렉트로닉이라는 장르를 너무나 쉽고 편안하게 전달했던 그룹이죠. 이번 앨범도 듣기 편하게 또 재기발랄하게 클래식화이만의 사운드로 돌아왔습니다. 걱정남녀의 음원 사이트 순위는 아직까진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하는 상대방의 염려가 아직 집착으로 느껴지지 않는 연인에게는 어떤 곡보다 내 마음을 표현하는 러브송이 될 것 같네요.